바람의 분야에 맞추면 저의 마임이었고요. 빨리 여러분들과 먼 거리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같이 공연을 즐기고 그런 즐거운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너무 뻔한 얘기지만 다들 힘내시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즐겁게 삽시다.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요, 저의 처음으로 만든 마임 창작 연극 너의 마음대로 나의 마임대로라는 작품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작품입니다. 제가 저희 누나가 두 명이 있거든요.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만든 작품이에요. 제가 뭐 아버지한테 평소에 사랑한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은 못하는 성격이지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
아버지가 고생하셨다, 수고하셨다,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하기에 만든 작품인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 못 보셨어요. 농담이고요. 일단 조금 가방이 필요해서 그 가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라는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저의 마음은 여기까지입니다.
제가 항상 공연 끝날 때마다 제가 그 너의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라는 공연을 끝날 때마다 항상 관객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길 기도해 봅니다. 지금까지 광대삑삑이 배우 정호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